여러분, 그 서정윤 시인이 쓴 홀로석이라는 시 아시죠? 애처로운 시입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어디엔가 있을 나의 한쪽을 위해 헤매이던 숱한 방황의 날들. 태어나면서 이미 누군가가 정해졌었다면 이제 그를 만나고 싶다. 이 한 행 때문에 한동안 젊은이들이 난리였지요. 또 하나 한 행을 소개한다면, 홀로 선다는 건 가슴을 치며 우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자신을 올가맨 동아줄 그 아득한 끝에서 대롱이며 그래도 멀리 멀리 하늘을 우러나는 이 작은 가슴. 누군가를 열심히 갈구해도 아무도 나의 가슴을 채워줄 수 없고, 결국은 홀로 살아간다는 걸 한겨울에 눈발처럼 만났을 때 나는 또다시 쓰러져 있었다. 이 시는 1987년도에 발표되었는데요, 도종환 시인의 접시권 당신이라는 시와 함께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시입니다. 그리고 시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최고의 감성시죠. 안타깝게도 훗날 시인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시적 감성에 조금 빛이 바래긴 하였지만,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하며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시적 감성의 등불을 켜주었던 위대한 시입니다. 위대한 시. 1980년대 중후반의 사회구조는 이 전체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각 개인의 실존과 가치의 발견이 깨어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속한 내가 아닌, 전체의 일부분으로서의 내가 아닌 개인적이고 독자적인 실존으로서의 삶을 누구나 다 목말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대 흐름 속에서 이 홀로석이라고 하는 시는 존재적인 향수, 근원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원형의 삶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잊혀지지 않는 시지요. 사실 제가 쓰려고 했는데 이분이 먼저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은 기다림.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고서 날릴 수 있는 아득한 미소. 그 가장 깊은 존재로적인 사랑과 기다림의 끝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홀로 선다고 하는 것은 가슴을 치며 우는 것보다 더 애처롭고 처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갈망하며 갈구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의 텅 빈 가슴을 채워주겠냐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은 누구나 쓰러지고 쓰러지더라도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시적인 화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처절하고 애처로운 시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며, 언제까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만 우리 부부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한겨울에 눈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처절한 삶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처절하게 쓰러집니다. 애처롭게 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누구 못지않게 홀로서기를 많이 연습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인생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홀로서기를 연습해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고 신학교 간다고 집에서 쫓겨나던 날, 그렇게 눈발이 세게 날렸어요. 눈보라가 얼마나 매섭게 내리쳤는지 두 눈에 눈물 흘리며 집을 나오는데 눈물이 두 볼에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내 이는 그만두고 바지 하나 그리고 봄잠바를 입고 성경 찬송 들고 집에서 나올 때 내 마음속에 이런 노래가 막 사무치게 빗발쳤습니다. 몸에 걸친 단풀옷이 내게 촉하고, 들고 나선 주의 말씀이 넉넉하여라. 제가 딱 성경 찬송 하나 들고 집에서 나왔거든. 혹독한 겨울에 눈보라가 저의 인생을 쓰러지고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집을 나왔지만 녹을 데가 없었습니다. 군산으로 올라가서 이 교회 저 교회 배회하며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군산의 중동성결교회인데 그 지하실에서 제가 며칠 자기도 하고 그 교회를 또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집회를 가는데요. 광주신학교에 가서도 기숙사에서 120원짜리의 식권이 없어가지고 많이도 울었습니다. 아이고 그때 우리 남진 장로님이 저희 매형이 되셨더라면. 아니 저희 누님이 남진 장로님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굶어 죽을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내가 굶어가지고 키가 안 컸다는 사실 아십니까? 백암교회를 개척하던 때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술을 먹고 와서 얼마나 저를 쓰러뜨리려고 했는지 맥살 잡고 제 얼굴에 침 뱉고 그냥 구두발로 그냥 얼마나 저를 자존심 모욕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모욕, 그 모든 그 상처를 다 잊고 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그때 시집 한 권 읽지 못했습니다. 소설책 한 권 못 보고 영화 극장 한 번도 못 갔어요. 여러분 제 고향이 남원이기 때문에 저는 풍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글 쓰고 시 쓰고 노래하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에 술을 먹었더라면 제가 진짜 어떻게 됐겠습니까? 술을 못 먹어서 그렇지요. 오죽하면 제가 생전 처음 교회 나가서 여러분 예배를 보고 2부 예배 시간에 장기 자랑하는데 내가 찬송가를 모르니까 그때 대중가요 유행가를 불렀어요. 그 유명한 내가 치매 걸려도 이건 잊어먹을 수 없어요.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 오동잎이어서 그때 유명한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오동잎 한 잎두이 떨어지는 가을밤에 그 어디서 들려오나 귀뚜라미 우는 소리. 노래방 가면 이제 100점 나와요. 함부로 못 가서 그렇죠. 이렇게 대중가요를 좋아했던 사람이 어리 맞고 나서 한 번도 입 밖에 여러분 이런 대중가요 못 부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때의 신앙으로는 대중가요 용납이 안 되고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오가는 시내버스에서 아주 전혀 지금과는 색다른 노래가 내 귀를 그냥 자극시키고 내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 노래가 체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요즘 저를 수행하는 강인철 집사가 저한테 경고장을 주는 거요. 목사님이 요즘 제이라는 노래를 너무 자주 부른 거 아닙니까? 하이 참 그래도 부를까 말까 하다가 아무튼 간에 제이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이선희 씨도 생각이 나지만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제이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대 모습 보이면 죽여줘요. 지난 밤 꿈속에 만났던 모습은 내 가슴속에 여울져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예술적 파문으로 사실 다가왔어요. 20대 처절하게 홀로서기를 하고 있던 저에게 이 노래는 진짜 내 마음에 뭉클한 감동을 줬어요. 지금도 이 저희는 예수님의 이미지로 남아있는데 또 하나 노래가 있어요. 젊음의 노트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제 또래 우리 저 성도님들 아마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나는 그분요 텔레비에서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본데 이게 내 젊음에 홀로 서기려고 있던 때에 내 젊음의 빈노트에 내가 무엇을 그려야 하나.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그려야 하나.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써야. 여러분 이 노래가 나에게 야 나는 도대체 뭘 써야 하는가 뭘 써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결론을 했어요. 내 젊음의 빈노트에 예수님을 그려야 하지. 혹은 이제 위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만큼 그런데 입 밖으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지금이야 제가 이제 뭐 소위 말하면 도가 통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거 부르면 그냥 완전히 막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을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 홀로 서기에만 매진했다는 것이죠. 저는 부목사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써주지를 않았어요. 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안 써줬어요 세상에. 그래서
저의 길은 원웨이 개척을 하는 거여서 서울에 올라와서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개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저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의 개척 사역은 얼마나 처절하고 애처로웠는지 몰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개척 자금이 없어요. 내가 제일 하고 싶은데 목동이요 상계동도 가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파트촌에서 목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런 곳에 개척하려면 진짜 여러분 개척 자금이 많아야 그러니 제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독하겠습니까. 그래서 교계에서 저에게 붙여준 닉네임이 뭔 줄 아세요? 맨발의 소명자요. 맨발의 소명자 3M 목회자 맨발 맨손 맨땅에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었다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인생 한 사막을 달려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소적재 우는 숲에서 나도 함께 구슬프게 우르대고 있는 분 계시나요? 고난의 시련의 극지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홀로서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막 한가운데든지 광야의 극지의 땅이든지 정막한 숲에서든지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거리여 주의 길을 거리여 주님 발자취를 떠나 나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전도자의 안내나 순장의 케어가 필요하죠. 교육자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이 막 그냥 격려하고 아 그런데 뭐 양육받고 그럴 때 한동안은 진짜 아, 이 교회가 대단하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이야 엄마처럼 언니처럼 그냥 케어해주고 격려해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순장 때문에 구역장 때문에 아니면은 뭐 교역자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 저 때문에도 시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없는 교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가시 없는 교회가 없거든요. 이놈의 가시 때문에 교회를 옮기면 다른 교회 가면 또 왕가시가 생겨요. 그놈의 가시가 내 눈구녕을 푹 쑤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눈물 나서. 그래서 어떤 사람도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왜 아픔을 주는 줄 아세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홀로서기를 하라고. 이제 홀로서기가 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다쳐서 포기하고 살고 싶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홀로서기를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홀로서기 합니까? 주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 손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교회는 나왔지만 혹시 마음이 다친 분 계세요? 실망하고 아 정말 인생 참 더럽고 귀찮고 그럴 때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의 손을 잡아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요. 이러기를 반복하다 보면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요. 그러다가 이제 고통스러운 광야 인생을 걸어가다가 또 넘어질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요. 습관적으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주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와 날 주가 주
글쎄요, 참 홀로서기 좋지요. 당연히 홀로서기해야 돼요. 근데 이 홀로서기를 지나치게 또 강조하다 보면 신앙이 폐쇄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또 이렇게 흘러가요. 아, 그저 편하게 인스턴티즘에 빠져서 이제는 공동체 이론이 아니라 그냥 개인주의야. 예배 그냥 살짝 드리고 갔다가 그냥 뭐 교회 타치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신앙이 개인화되고 독선주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까지 바꿔버려, 그냥 종교도 다 바꿔, 그냥 교회도 바꿔버려, 교회도 그냥 교회도 바꿔버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너무 이게 독선에 빠지다 보면 개교주의로 빠져, 개교회. 연합의식이 없어집니다. 공동체의식, 공교의 의식이, 이 캐톨릭 처치라고 해요, 영어로.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공교의 의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교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모래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성장주의를 추구한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이래봬도 맨발의 소명자로 개척을 해서, 여러분 30대 중반에 1000평이 넘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1500명을 넘기면서 한국계 목회 신화를 이루고 부흥의 전설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계 안에서 목회 돌풍을 일으키며 혜성같이 등장한 차세대 지도자라고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가수로 말하면 남진 장로님, 혜성같이 등장한 신인 가수왕을 받은 사람이죠. 꼭 가수로 비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예배당 짓고 5년 만에 이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은 거 아닙니까? 사실 40대에 그것도 초반에 시작해서 이 예배당을 지은 사람이, 여러분 당시에 조용규 목사는 빼놓고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요즘이야 큰 교회 많이 지었지만요. 그러니까 저의 야성, 저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얼마나 고고하게 목회를 했는지 몰라. 나는 우리 교회밖에 몰랐어요. 뭐 연합 사역이나 생태계 공적인 사역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교회 생태계 이런 거 몰랐어요. 제가 성장주의로 계속 갔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딴 곳에서 더 넓은 예배당을 짓고 아마 제가 분명히 성장주의에 메모리 되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진짜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장로님, 김성규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법무부 장관 하시고 국정원장을 하셨는데, 이분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이신데 어쩌면 그렇게 한국교회를 사랑한지 몰라. 나보다도요, 반기독교 세력이 몰려오고 있다, 이슬람의 스쿠크,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을 다 모셨는데, 여의도에 있는데, 그때 야마가 팍 돌아가지고 눈망울이 똘방똘방 해가지고 장로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목사가 있었으니, 그 목사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 소강성 목사였습니다. 소강성 목사였어요. 전 그분을 만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홀로 서기가 아니라 함께 서기를 해야 되겠구나. 저의 목회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연합하여 한국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세대냐라는 왕국을, 세대냐라는 도성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킹덤 빌더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12-13년 전부터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했습니다. 생태계를 지키는 일을 했어요. 제가 한국의 생태계라는 말을 가장 먼저 썼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계에 교회 생태계라는 말을 제가 제일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이슬람 스쿠크뿐만 아니라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을 앞장서서 막았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좋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 차별금지법이 나쁘다고 하는데,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차별하는 세상이 없어야지요. 근데 이제 독소조항이 있는 거예요. 독소조항. 이 독소조항 때문에 결국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한 것이죠. 이 독소조항 때문에 서유럽이 망하고 북유럽이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소조항을 빼자는 거였죠. 종교인 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만, 아니 목회, 우리는 미리 자발적으로 세금 다 냈다니까요. 그런데 왜 교회가 세무조사 대상이 돼야 되겠습니까? 왜 국가 권력이 종교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직원들은 다 지금도 내지만 그 전부터 다 내고 있었어요.
저는 이 일로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체력과 물질을 소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맞고 우리가 생태계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로 이 동성애,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또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갑자기 탁 이렇게,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오셨어요. 사실 목포가 지역구신데 올라오셔가지고, 근데 우리 박지원 대표님의 이 동성애, 아니 사실 박지원 대표님이 좀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분 아닙니까?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해 주시니까 얼마나 피곤할까. 약간 조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요. 에. 그래서 지금 박지원 대표님 저 전화를 부르니까 팍팍 떠버린 거야. 아무튼요, 동성애를 반대해 주시고 종교인 과세 문제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얼마나 우리 오늘 2부 예배 때 기도를 하셨던 국회의원이자 또 이동섭 장로님, 그분도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도 공동발의하고 동성애 반대를 해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그러는지 몰라요. 예, 내가 장로님 장로님 하니까 여러분 저분도 국회의원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참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제가 좀, 우리 교회는 손해지요. 저도 손해고요. 사실 목회를 집중으로 해야 더 큰 교회도 짓고 더 큰 목회를 하죠. 여러분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로 볼 때는 제가 우리 김승희 장로님 만난 게 정말 잘된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인들이 북유럽을 따라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서도 훌륭한 줄 알았는데 북유럽에 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는지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유럽의 목회자들이 조금만 깨어 있었더라면 북유럽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목회자들이 조금만 공적인 의식과 공교의 의식이 살아있었더라면 절대로 절대로. 그런데 영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개교회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다 했던 거예요. 연합의식이나 공교의식이 없어요. 그러니 동성결혼법이 다 통과되었어요. 제가 하여간요 뉴욕에서 여러분 할렐루야 대집회 2500명 뭐 3000명 모이는 집회요. 근데 거기에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니 어느 총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나는 이제 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성명서를 썼으니까 보라고. 근데 그 소리 듣고 야마가 팍 돌았어요. 그리고 원고도 없이 제가 올라가서 반동성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내가 용기가 참 대단한 분이죠. 네, 내가 봐도. 그런데 그 설교를 듣더니 미국의 목사님들이, 목사님 큰일 납니다. FBI에서 목사님 이게 정보 알면 목사님 체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막습니다. FBI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기분 더럽더라고요. 당장 내일 짐 싸고 가라고. 안 갔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까지 다 마치고 내가 갈비탕까지 다 먹고 왔어요. 전에 케네디 공항에서 어떤 놈이 다 보냐 그랬더니 FBI 경찰이 딱 와가지고 오 굿모닝 써 하더라고. 영어도 몰라요? 그래 굿바이 하고 왔어요. 아유 참, 저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일을 제가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우리 아까 이 목사님께서 부총회장 됐다고 박수치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단의 뭐 총회장 부총회장 이런 거 제가 그런 거 생각했겠습니까? 오로지 제 신학교 시절의 로망은 조영기 목사님이었어요. 조영기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나는 신학교 시절에 광주 신학교 다닐 때 나는 조영기 목사님을 능가하리라. 여러분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나는 분명히 조 목사님을 능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제가 연수보고 다니다니 완전히 허풍쟁이였어요. 완전히. 먼 훗날 조영기 목사님을 뵙고 제가 옛날에 조 목사님을 능가한다고 제가 허풍 떨고 다니 용서하십시오. 그랬더니 조 목사님 보러, 조 목사는 그릇이 커요? 능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보더니 너무 교회가 적다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셨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좀 크게 짓지 왜 조그만한 교회를 지었냐. 제가 그런 말을 했으면 다음에는 여러분 만 명이 넘는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조 목사님의 로망이었다니까요. 연합사역이나 생태계 뭐 총회장 연합기관의 대표회장 생각도 안 했어요. 그저 오로지 큰 교회 짓고 내가 큰 목회하리라.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해보니까 아하 교단장도 필요하구나. 이 직함이 필요하구나. 예?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교단장이 되려면 선거를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야 돼요. 선거를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단 역사에 37년, 38년 역사에 그것도 최연소의 나이에 무투표로 제가 이 단독 후보가 되어가지고 무투표로 부총회장이 된 것입니다. 제가 경쟁자와 선거를 했더라면 얼마나 체력 소모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기쁘기보다는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해서 꽃다발 가져왔지만 제가 안 받았어요. 이거 잘 뒀다가 다른 임원들에게 드려라. 왜냐하면 아예 저 말고도 다른 분들 할 사람 많은데 그분들 보기에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눈에 어른거렸어요. 그리고 참 눈물이 핑 놀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총회 출입을 24년을 넘게 했어요. 개척에서부터요. 한 번도 개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총회 정치보다 목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총회 하다가도 무슨 신방에서 올라와 버렸어요. 수요일에 와 버렸어 그냥. 그리고 소식은 나중에 뭐 인터넷이나 다른 걸로 듣고요. 그리고 제가 광주에서 총회할 때는 또 제가 병원 가야 하고 검사도 해야 되는데 전남대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링기리 맞고 쉬었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지막 날까지 제 자리 부총회장석에 앉아서 땡땡이도 못 치고 개근을 해야 되니 얼마나 좀이 쑤셨겠습니까. 딴 사람은 다 참는데 당신은 못 참을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끝까지 참았습니다. 참았어요. 참았어요. 그러나 저는 부총회장 석에 앉아서 계속해서 우리 교단을 생각하고 한국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내년이 되면 제가 이제 자동적으로 초대받아서 총회장이 되는데 우리 교단은 1959년 WCC 가입 문제로 인하여 허허벌판에서 황무지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교단의 선진들은 그때 눈물로 총신대를 짓고 우리 교단에 지금 대치동에 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장로교단으로 부흥을 하였어요. 그야말로 눈물나는 교단사를 이루었지요. 그래서 내년은 이제 총회장 임기 때 교단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을 추적해서 제가 정말 정식으로 다큐도 만들어서 남겨놓고요. 또 뮤지컬도 기획을 해서 진짜 한번 교계에 보여주고 싶고요. 그리고 총회 차원에서 그분들 가문에 자랑할 만한 포상, 그분들 다 돌아가셨지만 자녀들 불러다가 다 이렇게 돌아가시지만 자녀가 이제 그 포장을 받게 돼요. 훈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사역으로만 제가 끝나지 않고요. 제가 우리 교단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한국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태계 원리 아시잖아요. 이 생태계가 깨지면 우리 인간의 생존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지역에 이 지역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아이고 그 교인들 다 우리 교회 올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언젠가요. 다른 교단이 무너지면 아 우리 교단만 건강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 이게 생태계 원리요. 우리 교단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부총회장석에 앉아서 여전히 홀로서기와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안 나가신 자들,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면 막 그냥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이렇게 사랑의 연설을 썼습니다. 홀로 서 있는 당신들이여, 지금 당신은 어느 광야를 걷고 있나요? 어느 사막에 홀로 서서 목말라 하고 있는 건가요? 왜 자꾸 공동체 무리에서 이탈하려고만 하나요? 왜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여 홀로서만 외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도 당신을 애타게 찾으며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홀로 서 있는 당신이여, 이제는 어서 주님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여전히 개교주의에 빠져있는 홀로 서 있는 목사님들을 향하여 마음으로 이렇게 연설을 보냈습니다. 홀로 서 있는 목사님들이여, 저도 옛날에는 성장주의와 개교주의에 매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저는 홀로 서기를 넘어 함께 서기에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연합사역을 하게 되었고 공교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도 함께 서기에 나섭시다. 그리고 제가 총회장을 할 때 목사님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고 한국교회 생태계를 보호하여 붕의 리더십, 대사회적 리더십을 행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나갑시다. 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제가 썼던 시 초창기 시절에 제가 서정년의 홀로 서기를 보고 아니 나는 함께 서기라는 시를 한번 써보자, 낙서 수준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집에 이게 등재되어 있는 시예요. 예전엔 홀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예전엔 홀로 서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함께 서기가 좋습니다. 예전엔 당신의 홀로 섰던 것을 시샘하고 질투하였지만 이제는 당신이 먼저 서주어야 내가 설 수 있습니다. 예전의 역사는 독선과 수치의 역사였습니다. 독불 장군이 활극을 꿈꾸고 홀로 서기에 영웅이 되려는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사를 참여하고 다시 섭니다. 당신이 먼저 서고 당신 기대어 나도 함께 서는 황홀한 함께 서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내가 여러분 시 좀 수정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심정을 그대로 지금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다음엔 조금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언젠가 제가 오늘 작곡 작사했던 노래, 오늘 일부러 이 노래 하라고 했어요. 나 이런 노래를 자주 불러요. 우리 함께 걸어요, 손잡고 함께 걸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시편 133편 1절을 보실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연합의 중요성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부터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박은성 목사님 오늘 강단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든 뭐 한 번 오고 말고 허기가 좀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제가 한번 내리 쫙 그냥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은성 목사님은 진짜 LA에서 고고한 목회, 그 어려움, 그 엄청난 공격을 당해 꿋꿋하게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내 여러분 지금 가장 건강한 교회로, 이 이민교회도 말이죠, 너무 참 그 뭐 좌초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그냥 열린교회가 진짜 하늘문이 열려 있어서 교회를 지켜내요. 저녁마다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여 서로 연합하자. 서로 연합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연합하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지만 홀로 서서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냔 말이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해요. 혼자 있으면 추워요. 혼자 있으면 폐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맞설 수 있으니 세겹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자, 11절로 12절 보실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태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바로 제3의 법칙이라고 하는 하나의 협동의 원리가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은 시큰둥하는 거예요. 두 사람도 말이야 그냥 벨덩벨덩 보는 거예요. 세 사람이 저기를 보니까 말이죠, 아 저쪽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겹줄의 법칙입니다. 제3의 법칙이요.
개울이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동의합니다, 채창합니다. 그리고 아, 그럽시다. 그러면 당회가 잘 되는 겁니다, 교회가요. 오늘 이 3회 법칙은 바로 함께 서기에 위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로 서인 것만을 고집하시겠습니까? 홀로 설 때 홀로 서야 합니다. 처절하게 홀로 서야 돼요. 그러나 함께 설 때는 함께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연설을 보내고 싶습니다. 홀로 서 있는 당신, 외롭지 않으신가요? 지금 어느 비바람이 부는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나요? 어느 차가운 별이 지는 밤을 홀로 지새우고 있나요? 홀로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져 눈물을 닦고 있지는 않나요? 함께 걸으면 넘어져도 서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홀로서기와 그리고 공교의 의식이 없는 홀로서기 목회자들이시여, 우리 함께 손을 잡읍시다. 함께 뭉칩시다. 우리 함께 한국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제 설교는 모든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나갑니다.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며 한국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처치 플랜팅, 놀라운 역사.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옆사람과 함께 손을 잡으시고 한번 찬양을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대표님 잡으세요. 서 있는 나 자신은 아닌가요? 홀로 설 때는 홀로 서더라도 함께 설 때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안전히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 이렇게 러시아 귀한 형제가 와서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또 연주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귀한 예물 믿음으로 기쁨으로 배짱 있게 많이 크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